미믹 있는 장소로 가야 된대. 쥐들 다시 살아나나? 경구만 이거. 여기였나? 오케이. 여기가 이제 미믹이 있었던 데죠? 여기 잡았고 이제 다시. 아이고. 됐어. 저 올라가죠. 여러분 너무 그 훈수는 괜찮습니다. 여러가지 뭐 기능 알려주시는건 좋은데 뭐 모르지 않고요 사실. 오히려 제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공략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훈수를 이제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제 모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강화라든지 새로운 거를 뭐 모르면은 그거는 알려주면 좋은데 뭐 지금 뭐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이게 뭐야 오오오어 이거 못가! 안돼! 여기 어디야? 아 잠깐만 나 어디로 온거야 지금. 아 근데 야 여기로 가야되는데 지금? 맞네? 잘 안네 지금. 여기로 온 다음에 자 이 안으로 들어가야된대. 여기야 원래 가야되는 데가 여기야. 그러게 나 소울도 챙겼네? 따봉! 따봉! 이거 진짜 못 가게 생겼는데 갈 수 있어요 길이. 야 근데 쥐가 번신력이 오지나봐. 아 저번에 예빙 훈련하는데 쥐 만나가지고 진짜 향방잡기 하는데도 쥐를 만났어. 부대 완전. 저번에 정은이 형이 로켓을 하도 날려가지고 제가 향방잡기인데 부대를 두 번을 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데 진짜로 갔죠. 진짜로 가가지고 무슨 시범 부대다 뭐라 그래가지고 개빡세게 하고 왔어요. 진짜 향방 잡기를 부대에서 두 번 하고 왔어요. 1차 보충도 아니고 기본 훈련. 내가 할 때마다 그냥 로켓을 쏘더라고 정은이 형이.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이템 다 챙기고. 다 챙겼나? 몰라 방패는 그냥 나 이거 들건데. 어? 저것도 미믹 아니야 이거? 미믹 아니야? 아 오른쪽은 유효하다는데? 이거 좌측이 미믹이래. 자 좌측 미믹 혼내줍니다. 어후. 들어와 들어와. 오 얘 뭐야 형태가 달라. 얘 쉽다. 얘 괜찮네. 얘가 참 참하네. 어둠의 기수의 반지. 이건 뭘까? 이건가? 어둠 공격력 높이지만 감소율이 떨어지고 만다. 이건 필요 없네요. 제가 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뭐 되겠지? 오케이. 옛 감옥의 열쇠. 템이 아니네. 그냥 여기서 깨. 샹. 야 이 미친. 얘 먹으면 얘네들이 함정처럼 발동하네. 야 이거 뭐야 얘네들 점프력 오죠? 어! 야 어쩐지 나 쟤네들이 무서웠거든? 쟤네들이 저주를 쓰는 애였구나. 쟤네들이 저주를 쓰는 애였구나. 저기서 막 저주를 막 시원하게 내뿜고 있었네. 잔불 꺼졌네. 잘 됐어. 차라리 보스께로 가는데 옆에서 그 계속해서 그 잔인한 애들 있잖아. 침입해가지고 몬스터랑 싸울 때 몹이랑 싸울 때 옆에서 칼치기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밖에다가 되돌아갈 바에는 지금 그냥 쓰고 가는 게 나아. 어차피 뭐 지금 에스트가 뭐 모자란 상황도 아니고 잠불 없으면 못 깨는 상황도 아니잖아. 잠불을 한번 쓰면 소모시켜주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 이 게임은 진짜. 심양아치 몹이 어려우니까 그걸 PVP로 괴롭히는 것 같아. 잭리퍼님 그거 너무 전문적이어서 잭리퍼님의 훈수는 딱 거기까지만 받을게요. 잭리퍼님이 다크소울 뭐 많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저한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뭘 잡으면 뭘 더 주고 뭐 서브적인 것들 그런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부적을 뭐 주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어 일단은 기본적인 지금 공략을 또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공략을 안 보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오히려 막 내가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게임을 못할 것 같아서 어 굳이 뭐 그런 거 다 안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어렵더라고 저한테는. 불러주고 지금도 충분히 공략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팁 같은 건 다 보면서 하고 있고 보는 시청자들한테도 팁을 많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더 이상 뭐 그렇게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훈수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또 복잡해서 그런 거니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어 여러분들 내가 다 좋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자 먹어주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 쫄이가면 발동 될 수 있으니까 침입 많이 당했지. 내가 그 개 멍멍이 잡을 때도 침입 당했어. 엄청 큰 개. 입구 근처에 벽 쪽이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대. 여기서 설마 여긴 아닐텐데. 아 여긴가 보다. 아 여긴가 봐. 그러네. 아 일로 내려가면은 큰 쥐들 나오는데 걔네들이 그리울 거라네요. 선간이 누나가 또 나온대. 얘네들 여기 못 오지? 어어어 꼈다. 지들끼리 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지 뭐지. 어 지들끼리 꼈어. 한 마리만 아마 지나왔을걸. 한 마리만 아마 지나왔을건데 잠깐만. 아 내 소울 찾아야지. 나 소울 찾아야지. 나 정신머리 보소. 9,000원인가 남겨뒀는데 여기다. 자동적으로 나오진 않겠지 또. 아, 뭐 얘네들 여기만 오면 나오네. 이제 가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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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오는지 보고. 안 오네, 안 오네. 다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문을 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강강수월래 하고 있는데 한 마리씩 유엔에서 하라는데. 되게 많네. 화살은 안 써. 화살 쓰면 좀 무게 때문에 안 돼. 뭐 바꾸고 뭐하고 하기 지금 어렵고 이건 충분히 내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나 순간 체력 다인 줄 알았네. 야 근데 선간이 누나는 왜 참 특이한 게 있잖아. 왜 나를 그냥 지켜볼까? 정말 어 그치 그치 와야지 와야지 와줘야지 지금 누나. 누나 나 진짜 보고 싶었어 누나. 누나 나 보고 아니야 아니야. 넌 두 명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야 너무했다. 야 너무 야 이 인간 쓰레기들 이쌍. 야 이쌍. 어 쿰척거려 쿰척거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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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무서워. 어 일로 가면 안되는데. 일로 가면 일로 가면 걔네들이 있는데 저 어떡하지. 인생 타이밍. 아 아 이걸 두 명에서 들어오냐.
아, 이 언니들 이거 진짜 여기서 두 명이서 들어오네. 자, 에스트를 빨고 싸울 수가 없지. 칸이 아예 없어지잖아. 에스트 칸이, 에스트 칸이 없어진다. 에스트 빨면 안 되지. 저거는 에스트 칸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야, 나도 인두 들어버려? 나도 인두 있어. 아까 먹었거든. 이거 여기 있거든. 이거 화염 데미지 오지네, 이거. 자, 다시 가자. 이리로 이렇게 올라가서. 잠불을 써도 저기선 안 늘어난대, 체력이. 살쪘나? 캐릭터가 살찐 장수풍뎅이 같기도 하고. 내가 그다음에 다시 일로 가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아까 그 저주 품는 애들 안 나오겠네요. 저기를 갈 일이 없어서. 자, 들어와, 들어와. 오, 점프력 봐라. 쥐 자식들이 점프력 봐, 이거. 오, 얘네들 소울까지 주고 쏠쏠한데, 이거? 들이막아! 가야지, 이제 깨로 가야지. 게임 소울 먹어주고. 오, 아, 얘네들 여기서 나오는구나. 짱짱짱 그냥. 아, 진짜 무릎을 지금 못 친가. 팔뚝을 치면서 제가 게임을 합니다. 진짜 저의 판단에. 쟤네 한 마리씩 유인해야 되는데 화살로 할까? 가면서 봐. 이건 지금 빼도 되겠지? 야, 이렇게 하고. 이래도 무게가 안 돼. 아, 그냥 쿵척. 쿵척해도 잡자. 이게 낫겠어. 언니, 언니, 이 언니 또 밀당하네. 이 언니 또. 아, 됐다. 됐어. 쿵척해도 잡자. 그냥 쿵척해도 잡아. 지금 쿵척하거든요, 무거워서. 근데 사실 쟤네들은 쿵척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 언니 왜또왜 그래? 언니, 언니! 아, 이 언니 봐라. 그래, 야, 놀아도 와. 화살로 잡아버려, 이거? 언니, 좀 와봐. 야, 씨. 야,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유인이 안 돼, 이거. 빨리 갖다 버리고. 그냥 진짜 한번 딱 가서 유인하라는 건데, 이거. 안녕. 우와, 이거 얼마나 많은 거야, 여기 애들이. 제발 한 마리만 와줘, 부탁해. 한 마리씩만 와줘, 부탁해, 언니. 한 마리씩만 와줘, 한 마리씩만. 한 마리씩만. 자, 언니 와줘. 온다. 이거는 망했어. 이거 한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인생 망했고요. 여러분들 잘 있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온 거야, 지금? 언니 혼자야? 언니 고마워! 이 언니 봐. 이 언니 완전 인성 진짜. 야, 고마워 진짜, 언니야. 야, 두타다, 두타! 강화에서 두타다, 강화 두타. 강화 두타, 개 좋은데, 이거? 깐죽 대봐, 한번?
한번 깐죽 한번 내. 됐어 됐어 됐어. 지진다 또 지져. 와 효과 미쳤네 이거. 아니 저게 마법이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안 지짐을 당해도 원거리에서 당해. 너무 쎄. 양손? 글쎄. 아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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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우 어우 어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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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두 타면 죽으니까 양손으로 한 타에 안 죽으면은 양손 쓸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아 근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 이원이 막오는데 나 지금 체력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먼저 때려야 되는데 무조건? 어후. 어? 아 이게 양손으로 때리면 이게 원콤이 나오네. 어 이게 딱딱 이게 딱딱 이게 되네. 한 손으로 때렸을 거 아니야 눕는데. 아 그러네 양손도 괜찮네. 오케이 다 잡은 거 같지 않니 이제? 또 저 언니 또 저. 아니 언니 다들 하실 때 뭐 하셨어 도대체 이 언니들. 또 두 명이나 남았네 두 명이나. 써봐. 뭐야 세 명 남았는데? 아 자 이 언니들 진짜 이거. 달려 달려 달려. 조졌다. 아 조졌다 조졌다. 체력 단다 체력 단다 체력 단다 체력 단다. 아 진짜 미쳤네 여기. 어, 이 언니들 진짜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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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다시 올라 다시 올라가. 어후 어후 개무서운거. 완전 완전 신망했다. 한번 더 그렇지. 아, 오늘의 보스는 목숨이 나눠져 있네. 선간이 언니들로. 자 다시 체력 채우고요.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남았어. 거리가 안다고요? 마무리? 오케이 끝났어. 자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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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파밍 좀 할까요? 어 나이스 잠불. 저기 뒤에도 템이 있었네. 큰 쐐기적 파편. 맞은편 감옥으로 들어가야 된대 여기서. 이쪽 아니면은 여긴데 생긴걸로 봤을때는 여긴 아니네. 저기 뒤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 여긴가? 뗐습니다. 밥 달라고 뗐어. 한 양손이 나은 것 같다. 양손이 얘네들이 양손이 난데 딱 이거면 끝나니까 그쵸? 자 후후 됐어요. 죄불시 여기도 열릴까? 자
다음에 아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크소울 질문방으로 쓰지 말아주시고요. 혹시라도 훈수를 해주신다면 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을 일들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다크소울에 대한 팁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알바? 어허. 야, 알바. 잠깐만, 알바라는 애 여기서 죽었나? 알바라는 애 있었던 것 같은데. 캐릭터 중에. 자, 다 제거를 하고. 자, 뭐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공략보다는 그냥 다 하나씩 내가 들어가 보든지 해야겠네, 이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뭐야 여기? 어? 아니 이언이 여기 살아 있었네? 이언이 여기 살아 있었네 이거. 이언이 살아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네 이거. 이언이 여기 살아 있네. 아 잠에서 걸렸네 여기. 드르르르르르. 어! 잠깐만, 이거 한 손, 한 손. 스탠보다 너무 미쳤네. 아! 완벽하게 맞다이었는데, 진짜. 한대 맞았네.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어. 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없냐? 이거밖에 없냐? 얘 혼자 있었던 거야?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저문 열어볼까요? 오케이. 여기서 탐구자에 관련된 게 나오나 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진짜 놀래라. 개 놀랬어. 반지도 제대로 못 봤네 놀래가지고. 땅거미의 반지, 마술의 소비 AP를 줄여주나 HP도 줄어들고만. 나 이건 뭐 저런 거 쓰는 사람이 있을까? 다크소울3로 느끼는 공포. 그 다음에 이제 템다 거의 챙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길은 여긴가? 어? 여기 완전 뭐지? 잠깐만, 변신템이 있대. 여기 변신템이 있다네. 이거 먹지 말까요? 여기 뭐 변신템이 있다는데? 가봐. 그 다음에 잠깐만 근데 길을 모르겠어. 잠깐만요. 가시 한번 불러달라고요. 민경훈 닮았다고요. 쌈자 한번 불러드릴까요? 쌈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라면 변신이야? 나야 변신이 무슨 뼈다귀 같은 애인데? 여기를 가려면은 여기를 가려면 입구 쪽과 가까운 열린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아 저긴가? 아 여긴가봐. 이쪽인가봐. 일로 나갔어야 됐나봐요. 살을 좀 빼야 돼. 그러면 솔직히 민경훈 씨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무튼 정말 고맙지만
살 빼야 돼. 그러면 조금 얼굴이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야, 이게 뭐니? 누가 이미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템도 여기 놔뒀는데? 아, 용채석 먹었네. 이거구나. 이거 그냥 먹네. 방어구를 다 모두 벗은 상태에서 용채석을 사용하면은 옷을 바뀐대. 한번 벗어볼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가? 이건가 보다, 용채석. 죽을 때까지 사람의 몸을 용으로 바꿔 용의 포효라고? 어떤 템일까? 간다. 용의 포효! 와, 이런 미친! 야, 이거 누가 번역했어? 야, 씨. 야, 이게 뭐야? 이게 용이라며, 이게. 아니야, 그래도 있을 거다 있네, 씨. 있을 건다 있네. 야, 있을 건다 있네. 있을 건다 있어. 한번더 누르라고? 이게 뭐야? 이거 내피 타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눌러봐. 아, 스태미너 나네. 이게 좋은 점이 뭐야, 이게? 죽기 전까지 이 모습이 계속된대. 이런 상태에서 장비를 착용하면 어떻게 될까? 야, 이 미에첸! 한번더 쓰면 버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달면 이게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중간층에서 올라가 벼락의 검을 먹을 수 있다네요. 저건가? 아, 이거네. 벼락의 검 뭐지? 잠깐만. 아, 이러면 좀 이런 상태에서는 뭐 뒤지라는 건가? 아, 여기서 낙뎀 각오하고 떨어지라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도 레버 있겠지? 레버가 안쪽에 없네? 바깥에.